괜찮아. 올라온다. 지금 일어날 거야. 모르니까. 아빠, 잠깐만. 옷 입을게. 아빠, 여기 옷 팔해봐. 그렇지. 이쪽에 파. 아이고, 아파, 이렇게. 아니, 옷 입어야 돼. 지금 사람들 있어서 옷 입어야 돼. 아빠, 여기 사람들 있지? 회사 사람들 왔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 간병 10년 차 아버지의 막내딸 박채아라고 합니다. TV 보고 있어? 언니. 너 아버지는 평소에 TV 보실 때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아빠 거의 콩콩이. 콩순이를 틀어놓으면은 아주 조용히 잘 계세요. 왜냐면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아빠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만화 보세요. 아빠, 이제 밥 먹을까? 응? 밥 먹어? 배고파? 아빠, 아니야, 다리 잠깐. 다리 잠깐. 아빠, 다리 잠깐만 접고 있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 됐어. 됐어. 아빠, 밥 먹. 여기야, 여기. 밥 먹자. 자, 맛있겠지? 자, 밥이랑 같이. 여보세요? 아빠? 밥은 그 1인분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혼자 드시나요? 거의 아빠 먼저 드시는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되게 빠르게 제 방에서 잠깼 먹고 그래요. 그럼 이제 먹는 중 마는 중 드실 것 같아요. 잘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따로 먹는 거를 보면은 아빠가 자기는 또 안 주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숨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안 먹을 때는. 너 귀여워? 쟤네는 가족인 거야, 가족. 얘는 애기. 응. 알지? 애기. 이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증상은 굉장히 나빠지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당연히 딸인 저도 이제 알아보실 수가 없고, 거의 알아보시는 가족은 한 명도 없거든요. 안 떨어져.
엄청 힘들죠. 예, 되게 힘들어요. 이제 어떠한 희망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치매 치료제를 되게 기도하고 있긴 한데 아직 치매 관련된 약이 확실히 안 나와주니까 그 희망이 좀 없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빠, 맛있어? 또 나 이제 알아봤어? 나 여기 계속 있었어. 같이 있다가도 까먹거나 그러실 때 있으신가요? 여기 있다가 제가 저방 가서 잠깐 일을 하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반가워하세요. 지금 제가 온지 하는 거인 거예요, 또. 아빠 기억력이 글쎄 한 5분은 갈까?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좀 귀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애기 같아서 귀엽죠, 이제는. 그거 두 개는 아버지 놀이할 때 쓰는 건가요? 아, 예. 아빠 장난감인데요. 이거 아빠가 되게 좋아해요. 이거 되게 좋아하고 이거는 아빠 책인데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동화책 읽는 것도 해야지 되고 그래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읽어보세요. 아, 예. 이름은 박역수. 아. 수원입니다. 아, 잘 읽었어요. 그래요? 나의 이름은 박종수입니다. 였어요. 여기 읽어볼까요? 예, 딴짓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여기. 아, 아빠. 아, 좋아. 강아지 귀여워? 아빠, 여기 읽어보세요. 힘들구만 하죠. 아빠, 이제 씻자, 세수. 잠깐만,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빠! 뒤 떨어져, 뒤에. 아, 또 안 떨어져. 빨리 와. 앉아. 아니야, 빨리 와. 씻어가야 돼. 빨리. 놓고? 아니야.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 일어나. 오, 잘했어. 조금만 더. 어, 조금만 더. 양치질하고 나갈 거야. 아, 다 했어. 이, 아. 양치하시는 걸 싫어하시나 보네요. 예,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양치시키거나 세수시킬 때. 아유, 잘한다. 어이구,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내 손이야, 그거는. 아! 아! 아, 내 손 물면 어떡해. 아니야, 물지 마. 이빨 닦는 거야. 아빠! 응? 아니야. 아이, 물지 말라고. 아파. 이거 이빨 닦아야 돼. 다 했어. 들어봐. 어, 뱉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약간 그렇게, 오, 어, 아니야. 헉! 똥 쌌어? 어떡해.